자, 여러분, 손자병법 아시죠? 뭐래요? 네? GP, 지기 하면? 이긴다. GP지기가 뭐예요? 그렇죠. 지기는 나 자신의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P는 상대방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 절대 안 진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적을 몰라서 그래요. 적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래요. 이 적한테 뭐가 들면 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면 지는 거예요. 네. 주눅이 든 사람들은 병도, 이병 자체에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게 왜 과학적으로 그런가? 그 제가 이제 차근차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병입니다. 뭐 암이죠. 뭐. 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있겠죠. 그렇죠?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다. 그래서 암에 탁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주눅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 주눅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암이라는 병이 그렇게 주눅이 우리가 꼭 들만한 병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뭐 그렇게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274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현대의학은 얘기하고 있던데, 그 세포들이 변질돼서 무슨 세포가? 정상 세포가 무슨 세포로? 암 세포로. 자, 정상 세포가 무슨 세포로? 암 세포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세포들의 성능에 변질이 와서 그래요. 모든 세포들이 작동을 잘 하고 있으면 건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엔돌핀 혹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우리 뇌세포가 잘 생산하고 있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걸렸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자, 소화불량, 응? 위장세포 속에서 소화물질을 생산해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소화제죠. 그 소화제가 생산이 안 되는 병이 바로 소화불량이에요. 근데, 자, 이 암이라는 병은, 예. 그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 암세포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해버리는 게 암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정상세포들은 암세포라는 비정상세포로 뭐할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한다. 세포는 알고 보니까 세포는 뭐 할 수 있구나. 아, 변할 수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세포가 변할 수가 없다면은 암이란 병 안 걸리죠. 다른 병도 안 걸려요. 세포라는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고 특히 암이란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포들은 참 쉽게 변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쉽게 변하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놀랬죠? 그렇죠? 그런 줄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아무리 건강한 이상구 박사도 오늘도 이상구 박사의 몸 속에서 암세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상구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왜 이상구는 멀쩡하냐?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상구는 멀쩡한데, 여러분은 멀쩡하지 않아. 멀쩡한 이유는 뭐게? 멀쩡한 이유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이 암세포가 생기면, 자, 이 암세포가 다 모든 사람이, 막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본래 그랬다고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도 매일매일 뭐예요? 암에 걸리면서 살았다니까. 그러다가 지금 왔어. 수년 전부터.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돼버렸죠? 매일 걸리는데. 매일 암에 걸리면서 암 환자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상구는 매일 걸렸어. 지난 75년 동안 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암 환자가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상구에서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어떻게? 예, 네, 제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생기는 쪽쪽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생겼고, 오늘도 낫고.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은 알고 보면 하나도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걸리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암이 무서운 병이 돼버린 이유는 뭐예요? 암 자체는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 근데 암이 이 무서운 병이 돼버렸어. 왜? 지난, 자, 여러분 지금 60이라면. 지난 55년 동안은 문제 없어. 매일 걸리면서 매일매일 낫고 있었어. 뭐, 암세포 생겼다면 그거 죽이는 거 문제 없었어. 근데 이제는, 자, 내가 암 환자가 됐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어떻게 된 판인지, 암세포를 내가 어떻게 내 몸 안에서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운 거요? 매일매일 내가 지난 55년, 56년, 57년 동안, 문제없이 내가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문제없이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이고 있었는데 3년 전부터 죽일 수 없게 된 그 자체가 무서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암은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다고요, 다.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다 암세포를 매일매일 여러분 몸 속에서 이 암세포 죽이는 면역세포들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죽이는 선수들이었어. 근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그 면역세포들이 더 이상 암세포를 뭐예요? 안 죽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무엇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내 면역세포 왜 그렇게 잘 죽이다가 이제는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 면역세포가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누가 한 거예요? 내 면역세포니까 내 책임이지. 그렇죠?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 싸울 수 없도록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봐야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암세포를 잘 죽이던 내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 뭐예요? 없도록 만든 게 누구요? 누구요? 나야. 그러니까 적이 암이 아니라 누구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적이야. 아,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네, 박수. 예, 네, 그걸.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내가 내 면역세포를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해놓고 자꾸 어디가 병원에 가서 고쳐내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원인은 그리고 내 면역력은 가만 그대로 있는데 암세포 생겨도 안 죽이는데 그럼 병원 가서 항암제로 죽여, 방사선으로 죽여, 수술로 떼내. 그러면 암세포들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요. 왜? 뭐 아무리 떼내봐 또 생길 텐데 뭐 네가 안 죽이잖아 네가.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내 말 안 듣고 있는 이 약화된 면역 세포들을 더 뭐예요? 더 죽여. 그러니까 제발 해요, 안 해요? 그건 제발 할 수밖에 없는 치료야. 제발 할 수 없도록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약화된 면역세포를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면 모든 것은 아주 부드럽게 저절로 요즘 말로 스무스하게 끝나요. 아시죠? 그래서 뉴스타트의 치료는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다 보면 뉴스타트를 하시다 보면 그게 만져지던 게 어떻게 딱딱하던 것이 어떻게 됐네? 보들보들해졌네. 말랑말랑해졌네. 점점 작았지. 여러분의 면역력이 좋아지면 자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치유를 무슨 치유라 그래요? 자연 치유라 그런다. 자연 치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암세포는 무서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는 여러분의 몸이 자기 놀이터로 생각해.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리고 마음대로 자라고, 마음대로 퍼지고. 암이 여러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면역력을 어떻게 점점 약화시키면 암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면역력을 이 사람이 저 병원 가서 자꾸 죽여. 그러니까 나는 살기가 좋아 안 좋아? 예, 뭐라 그래, 이게. 대박이야. 대박 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로서는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만 참고 견디면, 그 다음 항암 치료 끝났다 하면 뭐예요? 자기들 세상이야. 대박이야. 왜? 항암 치료하는 동안 면역력이 극히 약화되버리니까. 약화될수록 암세포들은 활발하게 놀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 크고 좀 흉측하죠. 요게 면역세포들, 하얗고 동글동글하게. 요 면역세포들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데, 여러분 몸의 각처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 퍼져 있다가 암세포가 어느 곳에 생기면, 여러분이나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 안에 생기면 우리는 생겼는지도 안 생겼는지도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뭔가가 아는 것 같아.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온몸에, 온몸 각처에 퍼져 있던 이 면역세포, 이 T세포라고 그래요. T. 네. 알파벳으로 T세포. 이 T세포가, T세포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그 암세포 있는 곳으로 쫙 모여듭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때가 언제게? 주눅 안 들었을 때야. 네. 그래서 가자, 내 몸에 암세포 생기면 어떡하지? 아, 겁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제일 안 돼, 이게. 또는 언제? 화났을 때, 걱정할 때. 네. 또는 누구를 뭐요? 미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걱정 안 하고, 별로 미워 안 하고, 별로 억울하지 않았고, 별로 화나지 않았을 때는 잘 죽였게, 안 죽였게? 잘 죽였죠. 돌이켜보니까 어쩌다 걸린 것 같아요? 되게 밉고, 되게, 맞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차, 그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언제 잘 되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예, 희망 가질 때, 뭐가 넘칠 때, 생기가 넘칠 때, 기가 푹 죽을 때 제일 암세포는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면역력이 가장 약할 때니까. 자, 그래서 쫙 접근해요.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됐죠? 그러면 일제히 이 모든 T세포들이 갑자기 짜잔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 모양이 바뀌어. 이렇게 동글동글하던 이 T세포들이 길쭉 넓적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 T세포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게. 이게 뭐냐, 이거를 DNA, 미국말로, 혹은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가 이 속에 들어있어. 이따가
짜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꺼진 유전자 지금 여기 꺼진 상태인데 여기 요 유전자가 짱 하고 켜져요. 네.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짱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빨간색 유전자가 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우리가 그냥 자연항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항암물질이 쫙 생산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폭삭 가라앉아 주적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몸에서 매일매일 일평생 일어났던 암의 자연치유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암이 낫기 위해서, 여러분이 암의 암 환자가 된 이유가 이 자연치유가 중단됐기 때문에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럼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자연치유를 다시 뭐예요? 재가동하도록만 해주면 암은 낫게 되어 있는데 그 이 T세포들이 재가동해서 암의 자연치유를 일어나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이 유전자가 옛날에는 이게 쫙 꺼져 있는 유전자 잘 어떻게 했어요? 잘 켜졌어. 쫙쫙 꺼져 있다가도 쫙 켜지고 꺼져 있다가 쫙쫙 켜지면 암세포를 저렇게 문제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실 일은 꺼진 유전자만 뭐예요? 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암도 낫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내 세포에서 엔돌핀을 생산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유전자가 또 뭐예요? 켜지기만 하면 우울증 낫는다고. 소화불량 뭐예요? 위장세포에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그게 바로 소화불량이야. 딱 켜지면 뭐예요? 소화불량 없으죠. 모든 병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은 모든 질병이 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구나?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참 신나는 때죠.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1967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 사실을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요. 유전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배우기는 유전자가 뭐 꺼져 있다가 켜진다든가 켜져 있다가 꺼진다든가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된다든가 이런 사실 하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걸 몰랐으니까 치료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몰랐으니까 유전자 건드릴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돼, 정상으로. 그렇죠?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의 치료의 초점이 어디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네, 증세. 당뇨병이면 뭐예요? 혈당. 혈압이면 뭐예요? 혈압. 네, 암이면 뭐예요? 암덩어리. 거기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격해야 된다. 원인은 해결 안 돼. 자, 여러분. 고혈압 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약으로는 안 낫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네. 당뇨약도 죽을 때까지죠. 네. 약으로는 안 된대요. 그게 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고혈압 약도 끊을 수 있고 당뇨약도 끊을 수 있어요? 유전자가 회복되면, 유전자가 회복되면, 네? 유전자만 회복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우리가 왜 하냐 하는 목적은 결국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자. 근데 어떤 분은 박수를 안 치시는 분도 있네. 유전자가 켜지기가 별로 싫으신 분 같은데.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려면 자,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한다. 아이,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정말, 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건데, 요즘은 여러분, 참, 이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이 유전자 얘기가 정말 놀랍게, 유전자 연구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는 거. 자, 여기 유전자요. 실 같은 거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 유전자가 촥 켜진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다 꺼지죠, 그렇죠? 그런데 꺼져 있던 유전자에게 이게 와가지고 똑똑 자 켜져야 되겠다 하면 꺼졌던 유전자도 촥 켜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난다. 하나 켜졌다가 또 다 꺼져요. 네. 참 귀신 고칼로리시죠. 예. 요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 이게 켜졌다, 꺼졌다는 유전자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꺼진 것이 켜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꺼진 이 전기불이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라는 뭐예요? 에너지.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유전자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핵산 DNA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꺼져 있다가 켜지려도 여기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전기 제품은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돼요. 우리 생명체는 무슨 에너지가 있으면 될까? 생명 에너지가 있으면 돼요. 그 생명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생기. 자, 기는 이 에너지 아닙니까? 그 생명 에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전자 조절이 왕성하게 잘 돼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생기가 넘쳐. 네, 생기가 넘쳐. 네. 여러분이 병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생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불러요? 기. 그냥 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기, 곧 기가 필요하다. 그럼 유전자가 뭐를 못 받으면 꺼져버릴까? 기를 못 받으면. 그 기를 못 받는 때는 어느 때예요? 기가 막힐 때지. 기가 막힐 때예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지난 한 2, 3년 전부터 뭐예요? 기가 너무너무 막힐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암은 뭐만 들어가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기만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이 생기만 넘치게 되면 살 수 있어요. 간단해요. 이것이 암이 남는 가장 확실한 길인데 이 생기는 안 받고 가서 막 방사선 쬐고 막 떼내고 막 예. 항암 치료해 가지고 막 기를 팍팍 뭐 해, 어떻게 해? 기를 죽여 놓을 대로 죽여 버린 거. 그래서 병원 입원실에서 보면 옆에 환자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 뭐예요? 무서워 무서워. 다음엔 누구 차례인가? 그런 환경에서는 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 생기가 넘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지. 그 속에서 살겠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한 존재다? 생기가 필요한 존재다. 생기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 생기를 많이 받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기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생기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알아야죠. 자, 여러분. 그러면 생기라는 것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반대편으로 가보면 돼요. 기를 막는 것, 나의 기를 막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가 뭔지 알 수 있어. 자, 기가 막혀 죽겠어. 기가 막히면, 켜졌던 유전자 꺼지니까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죽을 맛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 원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죽겠네. 그게 병드는 과정. 기가 막혀 죽겠네. 자, 그러면. 나의 기를 막히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힙니까? 네? 어떤 경우? 특히 어떤 경우냐 하면 배신입니다. 배신.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뭡니까? 기가 막혀 억장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때 진짜 유전자의 변질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도 있고 그냥 조금 썩으면 속상하다 그래. 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유전자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대로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힌다. 그러면 기가 뭐예요? 배신.
신은 거 무슨 신자예요? 신뢰,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의 신뢰를 어떻게 저버리는 게 배신이죠. 그러면 배신을 당하면 뭐가 따라와요? 증오, 분노.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그 죽겠다고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도 죽이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가 넘쳐요? 생기가. 네? 예. 네. 자, 설악산에 왔다. 이야, 이 경치가 너무너무 좋다. 참 분위기가 좋다. 좋다고 느낄 때는 기가 살아요, 살아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기가 살죠. 에이, 더러워. 그럼 그건 뭐예요?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에이, 더러워도 그렇지만, 또 더 꺼지는 때는 어떤 때예요? 나 참 더러울 거 아니고. 그러면 그때, 예. 그러니까, 기, 이 생기의 본질은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 아름다움이구나. 아, 꽃이 참 이쁘네. 어이, 색깔 봐. 이제 켜지는 거예요. 기, 즉 기의 본질은 뭐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 때 힘을 받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모를 때는 힘을 못 받아. 어떤 사람들은 꽃이 이렇게 예뻐도 이게 아름다운 줄을 뭐예요? 몰라요. 그 뭐 꽃이네. 얼마짜리고? 네.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냐? 야,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벚꽃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길이 막히고 막 그러면서도 악착 끝이 와서 뭐예요? 네, 여기 막 벚꽃이 막 굉장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도 뭐예요? 야, 그때 설악산 벚꽃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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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지. 그래, 상상만도 유전자 켜져. 그래서 그런 시간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돈 조금 덜 벌더라도 뭐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없이 살다 보면? 여유 없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아름다움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바빠. 맨날 화나고 짜증나고 급하고 걱정되고 이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결국은 이 여러분 몸을 구성한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뭐예요? 힘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걸 다시 살려야 돼. 그렇죠? 다시 유전자를 다시 살리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응? 그래서 여러분, 아, 여기가 서울보다 공기가 훨씬 좋고 하늘이 훨씬 파래요. 여기 뭐, 좀 이상해요, 여기. 미세먼지 뭐 농도를 측정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보니까 저기 강릉 쪽에서 측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우린 좀 억울해. 네. 여기는 훨씬 깨끗한데, 뭐 굉장히 나쁘대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또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요?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무엇을 아는 거예요? 힘이요. 네? 선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선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참 선하구나. 왜? 저렇게 나한테 선을 베푸니까 선을 아는 거지. 그렇죠? 야, 그러면, 야, 참 저분이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솟구쳐 올라와요? 감사지. 아, 고맙다. 고마울 때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그렇죠. 그 고마움, 감사를 알 때, 네. 선을 알 때, 우리의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선. 그 다음에 또 뭘까? 선. 미 나오는데, 예? 네? 진. 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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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미. 야,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야, 이 말이 맞아. 좋아. 그동안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던 내 병이 이제는 무엇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알아서 받는 거야. 진리를 내가 알고 그렇지 맞아. 저거 맞는 말이야. 할 때 여러분의 유전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 저렇게 열심히, 열을 내서 강의를 하니 참 고맙다. 아시겠죠? 야, 정말 아름답구나. 네. 그래서, 진선미, 이 진선미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섞어요. 그래서 칵테일 만들어. 어떤 사람은 칵테일 그러니까 진선미 폭탄주라고. 진선미를 다 섞어가지고, 아,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요? 이야. 진실의 맛도 나고 선한 맛도 나고 이야, 참 아름다운 맛이구나. 진선미가 다 섞여 있어. 그게 뭐예요? 그런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생기에 본질인데,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기가 막히게 안 막히게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생기를 내가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미워지면 기가 막히는 거죠. 뻔할 뻔짜죠. 그렇죠?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참 쉬운 겁니다. 우리의 건강은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기본적이고 쉬운 건데 이거를 현대의학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유전자와 거리가 먼 그런 엉뚱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회복되어야 될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고. 네. 그러면 부작용만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 유전자가 변해서 암 유전자로 변질된 유전자가 되면 이게 암세포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가 막혀서 변해. 기가 막혀서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뭡니까? 마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유전자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면적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적 환경. 그리고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산돼지와 집돼지가 있어. 본래 산돼지나 집돼지는 뭐예요? 본래 뭐였어요? 본래 집돼지란 건 없었어요. 본래는 무슨 돼지밖에 없었어요? 산돼지밖에 없었어요.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만들고 거기서 계속 음식을 주고 집에서 키우고 30년, 40년 계속 키워가면서 이 대가 자꾸 바뀌고 또 새끼가 낳고 하면서 이 새로운 외부적 환경에 뭐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달라져요. 모양도 달라지고, 그렇죠? 집돼지는 통통하고, 이제 잘 뛰지도 못하고, 뭐도 없어져. 송곳니도 없어져. 그러다가 이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게? 금방 산돼지로 됩니다. 한 3대만 지나면, 그러니까 약 한 1년만 지나면, 그 1년 후에 나오는 새끼들은 집돼지, 산돼지. 집돼지 모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의 요인을, 환경으로도 내 유전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하고 막 시끄럽고 막 냄새 나쁜 그 서울이라는 그런 외부적 환경에 있을 때하고 여기하고는 뭐예요? 크게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외부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면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뭐가 없어져요? 상아가 없어져. 태어나는데 상아 없이 태어나. 참 이상하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멋있는 상아가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상업자다. 이런 코끼리가 아주 많아요. 뭐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데는 반 이상이 그렇고, 어떤 데는 3분의 1이 그렇고. 왜 그럴까요? 유전자군이 변했기 때문이다. 무슨 유전자군이 변했냐?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자, 1980년대 100만 마리이던 아프리카 코끼리, 이제는 60%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상아 때문에. 상아 때문에 밀렵꾼들이 와서 총 쏴서. 그래서 보세요. 뭐 많다. 코끼리가 없잖아. 상아가 없잖아. 희한하죠. 예. 자, 바로. 자, 유전자군의 변화가 왔다. 왜? 여러분, 총소리가 빵! 났어요. 코끼리들 막 도망갔어. 나중에 저 멀리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뭐 해요? 상아를 톱으로 잘라서 가져가. 이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눈물도 잘 흘리고, 아주, 다른 동물보다, 감성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그래요. 코끼리들은 동료가 죽으면 꼭 이렇게 와본대요. 와서 둘러서가지고,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죽은 친구들 몸도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그런 게 코끼리야. 그러니까 속이 아주 깊은 동물이래. 코끼리들 보니까, 뭐가 있으면 죽어? 상아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죽어. 그래서 그게 무엇의 변화요? 내면의 환경의 변화요. 코끼리들이 그 지역에 사는 코끼리들의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는 있게 없게 없어요. 내면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여기 계신 동안 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에 아주 노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보시면 일란성 유전자가 꼭 같이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얘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얘는 우울증 안 걸렸어. 본래 유전자는 꼭 같았어.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외부적 환경 다 같아, 안 같아? 다 같아요. 근데 왜 얘는 저렇게 우울해져 버렸어? 예, 엔돌핀 생산이 안 돼.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 왜? 한 1년 전에 얘 엄마들이 얘들 엄마가 감기 몸살로 한 2주 동안 앓았어요. 그러다 얘들을 돌봐주지 못해 했는데 그때부터 얘는 우울하게 됐어. 왜? 얘는 생각하기를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쟤는 뭐예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둘째는 긍정적. 그래서 내가 같은 상황, 꼭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엄마 지내도 결국 내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달라져. 그럼 이 내면의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내면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 노력이 뭘까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강의 전에 재미있는 동요, 가벼운 동요 하는데 열심히 따라하세요. 에이, 강의나 빨리 시작하지. 뭐 실되면 노래를 불렀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언제 또 동요를 불러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올인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뜰 아래 반짝이는, 이렇게 한번 신나게 한번 노래해보세요. 하고, 웃을 때는 뭐예요? 예, 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웃어요. 그냥 피식하지 말고. 그래서 가능하면 더 밝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웃는 것도 어떡해요? 큰 소리로.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이 말은 정말 저 말은 멋있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할 때 박수를 꼭 치시고. 아시겠죠? 예. 예. 박수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함성이야. 함성을 올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자, 여러분이 꼼짝 안 하고 그냥 듣고 강의 듣고, 알았다. 그래도 25%가량 유전자는 켜질 수 있습니다. 알았다. 그 다음에, 아, 저건 내가 믿어. 저건 내가 확실히 믿어. 믿는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박수가 없고 믿는다. 여기 이제 믿는다. 자, 믿는다. 믿는다 하면 이게 유전자가 50% 켜집니다. 50%. 이제 이 믿을 때 박수가 나오는 거야. 아, 아시겠죠? 50%. 그 다음에, 야, 믿고 보니까 뭐예요? 뭐가 있구나? 예, 네, 희망이 있구나, 내가. 병원서는 희망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희망이 있구나. 이제, 희망이 있구나 하면 박수 소리가 이제 커져요. 그러면 75%. 아시겠죠? 자,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기뻐하자. 기쁨을 표현해보자 할 때는 이 박수와 함께 뭐가 튀어나와? 함성이 튀어나옵니다. 자, 기뻐하자. 그때 이제 유전자가 100% 켜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함성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자, 여러분이 믿게 되면 유전자가 50%가 켜질 수 있습니다. 아, 좋아. 여러분, 희망이 생기죠? 예, 희망이 생기죠. 자, 이제 희망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주눅이 들지 말고 기뻐하십시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번 기가 전기보다 훨씬 낫네요. 아, 전기는 왜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외부적 환경도 변하고 음식의 환경도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이만큼 효과적인 치료가 없습니다. 이게 환경 치료예요. 거기다가 나의 내면에서 야 나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자 희망이 보이니 기뻐하자. 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대.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실 때 뭐 이 시설 자체가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아주 와서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면 피차 유전자 안 꺼지고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뉴 스타트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유전자가 왕창 켜졌어. 정말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자, 여러분, 스트레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스트레칭. 아침부터 스트레칭 운동을 할 텐데요. 스트레칭이란 게 이렇게 근육을 당겨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 그래서 옆구리 근육,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당기죠. 이렇게 당기면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게 됐어요. 모세혈관이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는 여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것도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런데 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모세혈관이 자꾸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해주면 이게 모세혈관이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 몸에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가지고 혈액순환이 구석구석 안 돼요. 혈액순환이란 게 그게 결국 산소 공급이고 산소 공급은 결국 모세혈관이 얼마나 발달해 있냐 그게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해주면 온 몸에 모세혈관들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호흡입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쭉 해가면서 스트레칭하면 아주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던 모세혈관들이 쫙 펴지면서 산소 공급을 잘 하게 되면 암세포들도 야, 이 산소가 충분히 오네? 그렇게 되면 이게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암세포에 변질됐던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도 아주 이상적인 내면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에 들어가면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무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로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외부적 환경은 다 여러분 동일하게 바뀌었지만 내면적 환경이 변하는 정도가 각자마다 달라서 각자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면의 환경을 밝게 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야!